해외 복싱 알고 보자. 안녕하세요. 뉴타입 스포츠입니다. 현재의 프로복싱은 한 체급에 다수의 챔피언들이 존재합니다. 요즘 잘나가는 라이트급을 예로 들어보면 테오피모 로페즈는 바실 로마첸코를 꺾고 WBA 슈퍼, WBC 프랜차이즈, IBF, WBO 4대 기구 모든 타이틀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이트급의 리니얼 챔피언이고 더 링 타이틀까지 모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라이트급 통합 챔피언입니다. 테오피모 로페즈가 라이트급의 모든 타이틀을 싹쓸이 하였지만 최근에 또 다른 챔피언들이 존재합니다. WBA는 테오피모 로페즈와 저분타 데이비스 두 명의 챔피언을 보유 중이고 WBC는 테오피모 로페즈와 데빈 헤이니 그리고 라이언 가르시아 세 명의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 중입니다. IBF와 WBO는 테오피모 로페즈가 단독으로 챔피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메이저 4대 기구와 많고 복잡한 챔피언 벨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챔피언 벨트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메이저 4대 기구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메이저 4대 기구란 WBA 세계복싱협회, WBC 세계복싱평의회, IBF 국제복싱연맹, WBO 세계복싱기구 이 네 개의 단체를 메이저 4대 기구라고 부릅니다. 4대 기구는 각각 체급별로 챔피언들을 보유 중입니다. WBA 세계복싱협회는 슈퍼챔피언, 정규챔피언, 인터림 챔피언이 있습니다. WBC 세계복싱평의회는 정규챔피언, 프랜차이즈 챔피언, 다이아몬드 챔피언, 실버 챔피언이 존재합니다. IBF 국제복싱연맹과 WBO 세계복싱기구는 체급별 단 한 명의 챔피언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양한 챔피언 타이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슈퍼 챔피언 타이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슈퍼 챔피언은 WBA에만 존재하는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슈퍼 챔피언은 WBA 벨트뿐만이 아니라 WBC, IBF, WBO와 같은 다른 조직의 타이틀을 보유한 선수들이나 수익성 있는 싸움을 하는 유명 챔피언들이 이 슈퍼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규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하게 되면 수익성이 있거나 팬들이 원하는 경기가 아닌 단체에서 지정하는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 했고 챔피언들은 수익성과 팬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의무 방어전을 거부하며 벨트를 반납하거나 발탁당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명 챔피언들이 벨트를 버리고 단체를 떠나는 일들이 생겨났고 WBA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 방어전에서 자유롭고 수익성 있는 타이틀을 원하는 대로 치를 수 있는 슈퍼 챔피언 타이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슈퍼 챔피언은 타이틀전을 통해 직접 싸워서 쟁취하는 방법이 있고 정규 챔피언에서 승격하는 방식으로 슈퍼 챔피언의 자리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현역 선수들 중 대표적인 슈퍼 챔피언은 헤비급의 앤서니 조슈아, 슈퍼 미드급의 카넬로 알바레즈, 웰터급의 매니 파키아오, 라이트급의 테오피모 로페즈, 벤텀급의 이노우에 나우야 등이 있습니다. 이제 정규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규 챔피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챔피언입니다. 타이틀전을 통해 승리하게 되면 챔피언 벨트를 감고 타이틀 도전자들과 싸워 방어전을 치르는 챔피언을 정규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정규 챔피언은 단체의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단체에서 지정하는 선수와 의무 방어전을 치러야 하고 타이틀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기간도 지켜야 합니다. 대표적인 슈퍼 챔피언과 정규 챔피언의 예를 들어보면 WBA 웰터급의 슈퍼 챔피언은 매니 파키아오이고 정규 챔피언은 요르 데니스 우가스입니다. 파키아오는 의무 방어전과 같은 타이틀 방어를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단체들의 유명 선수들과 슈퍼 파이트를 자유롭게 치를 수가 있고 우가스는 단체의 기준에 맞는 의무 방어전이나 타이틀 방어전 기간을 준수하며 싸워야 합니다. 다음은 인터림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림 챔피언은 최근 내 정규 챔피언이 의료, 법적 또는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 장기간 타이틀 방어전을 치를 수가 없을 때 정규 챔피언을 대신해 임시적으로 타이틀을 지키는 인터림 챔피언을 뽑게 됩니다. 두 명의 상위 랭커가 인터림 타이틀전을 치른 뒤 승자가 인터림 챔피언이 됩니다. 정규 챔피언이
복귀하게 되면 인터림 챔피언과 타이틀전을 치러야 하고 정규 챔피언이 복귀하지 못하게 되면 인터림 챔피언은 정규 챔피언으로 승격하게 됩니다. 현역 선수들 중 대표적인 인터림 챔피언은 헤비급의 알렉산더 포베킨, 라이트급의 라이언 가르시아가 있습니다. 다음은 프랜차이즈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챔피언은 WBC에만 존재하는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WBC 프랜차이즈 챔피언 타이틀은 WBA 슈퍼 챔피언 타이틀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방어전에 책임이 없고 수익성이 높은 슈퍼 파이트만으라며 챔피언 타이틀을 지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현역 선수들 중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챔피언은 라이트급의 테오피모 로페즈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아몬드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챔피언은 WBC에만 존재하는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WBC 다이아몬드 챔피언 타이틀은 유명 선수들의 역사적인 싸움에서 승리한 선수들에게 수여하는 명예적인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정식 타이틀이 아니고 명예적인 것 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는 액세서리 챔피언 타이틀입니다. 이 다이아몬드 챔피언 타이틀을 보유했던 대표적인 선수는 버나드 허킨스, 플로이드 메이웨더, 노니토 도나이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실버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버 챔피언은 인터림 챔피언을 보조하는 벨트입니다. 실버 챔피언은 인터림 챔피언과는 다르게 챔피언이 복귀했을 때 타이틀에 대한 도전권이 없고 챔피언이 복귀하지 못했을 때 타이틀을 승격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챔피언 벨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챔피언들에게 붙는 다양한 호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리니얼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니얼 챔피언은 모든 단체를 포함한 최근에 단 한 명의 진정한 챔피언을 리니얼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리니얼 챔피언으로는 무하마드 알리, 조지 포먼,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현역 리니얼 챔피언은 헤비급의 타이슨 퓨리, 라이트급의 테오피모 로페즈, 슈퍼 미드급의 카넬로 알바레즈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합 챔피언은 메이저 4대 기구 타이틀을 2개 이상 보유한 챔피언을 통합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현역 선수들 중 대표적인 통합 챔피언은 4대 기구 타이틀을 모두 가지고 있는 테오피모 로페즈, WBA, IBF, WBO 3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앤서니 조슈아, WBA, IBF 2개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이노우에 나오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링 챔피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링은 1922년 권투 및 레슬링 잡지로 처음 출판된 역사 깊은 복싱 매거진입니다. 더 링은 1922년부터 자체적으로 최근의 챔피언들에게 챔피언 벨트를 수여하기 시작했고 모든 단체를 통틀어 최근에 최고의 선수에게 링 벨트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더 링 타이틀은 현재 모든 복싱 기구의 타이틀전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더 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선수와 싸워 이기면 타이틀을 가질 수 있고 체급 이동이나 은퇴를 하게 되면 벨트를 반납해야 합니다. 첫 번째 더 링 타이틀은 댐프시 롤의 창시자로 유명한 잭 댐프시가 수여하였고 무하마드 알리, 마이크 타이슨, 로이 존스 주니어와 같은 레전드 선수들이 더 링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링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현역 선수들은 벤터급의 이노우에 나오야, 라이트급의 테오피모 로페즈, 슈퍼 미드급의 카넬로 알바레즈, 헤비급의 타이슨 퓨리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프로복싱의 메이저 4대 기구와 복잡한 챔피언 벨트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외 복싱 알고보자 뉴타입 스포츠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